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5월 30일이고요. 오늘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열한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삼일째 대축일인데요. 삼위일체는 세 가지 하느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하느님이면서 각각의 세 위로 위격으로 계신다는 건데 이 위격 개념이 우리 아시아 사람한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위격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격 개념인데요. 인간관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면 저는 세 가지로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통틀어서 성경에서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나와요. 하지만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삼위일체 없는데 당신은 삼위일체 믿으시오 하는 이러한 논쟁적인 다른 종교인들이 말을 한다면 알겠습니다 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해요. 네. 그분들은 단편적으로 궁금해서 말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은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느님. 그렇죠?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세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는 성화자이시다.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품고 있으면서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 정말 성화자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셨다. 우리 호주의 이제 교우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하느님께서는 바로 호주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호주 땅에서 잘살수 있도록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구해 주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성당으로 안내해 주셨다. 성당이 거룩한 삶을 만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백성으로 불리었느냐 하는 것을 가슴 속에 담아서 우리가 불린 것은 가슴 속에 담을 수 있는 하느님의 부르심은 어떤 거냐면 금방 말씀드려도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하느님이 보내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고 또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켰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성화시킨 우리를 하느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러한 삶을 어떤 삶, 창조적인 삶, 누굴 도와주는 구원의 삶, 또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도록 내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나왔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구원이죠. 내가 성령으로부터 성당에 나오도록 거룩함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이세 가지 창조주의 사랑, 구세주의 사랑, 성화자의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는 하느님으로부터 나를 파견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그 환경에. 바로 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 믿는 이들은 하느님의 파견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느님이 세상을 만든 것을 잘 보존해야 되겠죠. 잘 보존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구세주로서 어려운 이웃들을 잘 나누고 도와줘야겠죠. 그리고
성화자 하신 성령께서 나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신비적인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나를 잘 바라볼수록 안내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정신적인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몸의 어려움을 잘 거룩하게 인도하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의 거룩한 오늘 대축일은 바로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파견돼서 똑같이 다른 이웃들에게 똑같이 그런 사랑과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초대이시죠. 그런 데서 우리 모두와 나는 파견된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불리움을 받았고 또 힘을 받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것이 뭡니까? Go make disciples. 제자됨의 부탁이에요. 제자됨.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목요일마다 하는 또 수요일마다 하는 성경 공부와 또 신앙학교, 예수학교에서 이런 제자됨의 교육을 받았을 때 내가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공부가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는 거, 하느님을 이해하는 것이죠. 하느님을 이해하는 길, 그 길이 바로 하느님께서는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 동반하는 하느님,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런 점에서 존재하지 않는 주님의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죠. 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리더십.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임마누엘 리더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요, 지배하지 않고요,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또 어려운 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시는 동반하시는 동반 스승이세요. 그 스승님이 어떻게 우리를 성부도 그렇고 성자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핵심적인 그분 사랑의 모습은 겸손이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방법도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권위주의는 없어야 됩니다. 성당 안에서는 권위주의는 없어요. 다만 오직 겸손만 존재할 뿐입니다. 권위가 어떤 겁니까? 상대방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직 겸손만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승리주의는 존재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보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making disciple, 제자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making disciples, 제자됨이라는 것은 겸손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겸손 신자들로 살아갈 때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이 만들어주시고 구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삼위일체 대축일,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 대축일에 하느님의 사랑, 겸손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 내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